3학년 여자 학생이 목사님 앞으로 우리 엄마만큼 내가 나이 먹을 때까지 강단에 서 계세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귀신 되라고 그랬대. 그 엄마가 목사님 30년만 더 목회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안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30년 하면 92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교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간증들 들었는데요. 사실 세 곳의 교회를 기공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한 곳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 곳 중에 한 곳은 우리 김덕회 집사님네 가정에서 헌신하기로 했고 두 곳은 우리 교회가 아닌 외부 사람들이 하기로 했는데 근데 한 곳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난감한 거죠. 큰일 났다고. 지금 세 교회가 다 기공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 그럼 뭐 스톱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라면 쓰는 거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이거 난감하다고 두 교회 질 돈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처마 덴조를 빼고 뭘 뭐 천정을 빼고 이렇게 해서라도 세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는 자금도 한 교회 짓기도 모자란 자금 가지고 짓는 건데 세 교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실망되면 안 되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갔습니다. 저는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의 성전 건축은 받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돈도 있었고 건축 자재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짓기를 애걸복걸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기공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 막 뜨거운 감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연합여전대 임원들 늘 수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 김유나 집사님이 꽂히는 거예요. 아, 저 집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 집에서 이 한교에 뻐그러진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교회 온 지 그리 오래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깊이 이해 못하는데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남편 집사님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즉석에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물뚝같이 올라오지만 걱제를 하고 자제하고 그러고 피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 달려갔어요. 두 번째 교회 기공식을 하는데도 여전히 제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지만 아니야 섣불리 말했다가 괜히 이게 성령은 하나신데 뭔가 감동이 안 됐다면 얼마나 멋졌고 이상하겠는가 안 했어요. 기공 예배를 다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음식을 먹고 차를 타려고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두 교회째 기공 예배를 하면서 내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데 사실 억지하고 여기까지 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선포하겠다. 김유나 집사님 그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남편 곽 집사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왜 낯선 전화가 찍혀요? 저는 확인되지 않는 전화는 받질 않습니다. 뭐 목사님 전화든 뭐든 내가 입력해서 아무개라고 확인 안 되면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다시 문자가 딸랑 오는데 보니까 문자에 목사님 저 광만종 집사입니다. 선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제 아내 김유나 집사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될 텐데 내일 헌금함에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면 될까요?
이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확인되니 바로 전화했어요. 집사님 확인이 안 됐는데 안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 집사님을 거기에 보냈는가 보라고. 내일 2부 예배 전에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헌금함에 넣으면 재정부에서는 그건 수입 잡고 바로 지출 잡아서 그래서 해외교회 건축하는 계정으로 따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1억 정도를 지금 예치해놓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김종남 장로님이 새가족 신방 갔더니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아 이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저주저해요. 뭔가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그 해외 기념교회 세우는 거 말씀해요 목사님. 예, 저희도 그거 한번 하겠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Yes, okay. 그리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 그랬습니다. 현금이 입금돼야 일을 진행하지 그냥 말로만 하면 부도수표 낼까봐 나는 안 한다 그랬더니 바로 헌금을 냈어요. 지금 불가리아에 또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신경희 집사님 낸 것도 그냥 지금 불가리아 쪽에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이미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선교사한테 요만큼도 뉘앙스를 안 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뭐 또 다른 방법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 뜻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 귀국 예배하는 순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김윤아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돌아와서 부부가 합의하여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재정부에서 입금을 잡았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원래 짓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예비하셨다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베드로와 고넬료와 각기 다른 곳에서 기도했지만 한 성령은 같은 감동과 역사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사실 오래된 집사님들 같으면 바로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부담 가지면 어떡하나 또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미 성령께서는 그 가정이 예비된 가정이라는 걸 아시고 제 마음에 뜨거움으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요. 이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재밌는 글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명성교회 등록하고 예배드린 지 3년이 좀 지났나 봅니다. 매번 주일에 올 때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 기회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겨울 내내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금방 더워지면 힘들게 봉사하시겠죠. 주님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합니다. 덕분에 매주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주님 일에 쓰임받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봉사할 기회가 온다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처럼 한결같이 묵묵히 하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30만 원을 헌금을 넣어가지고 차량 봉사하는 분들을 위로했다고 격려하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차 몰고 오다가 주차장 만차라든지 조금만 불편해 인상 빡빡 쓰고 젊은 놈들이 머리장머리 없이 그러면서 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 아, 지가 일찍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수모 다 감당하면서 또 못된 인간으로 지나다니면서 뭐 복잡하다고 왜 복잡한데 와요? 안 복잡한데 우회해서 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길 다니다가 체증 생기고 문제 생기면 우회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저 묵묵히 일하는 이분들 보니 이분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 주차 봉사자들 보고.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금일봉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하니 고맙다고 전해준 걸 그 편지를 내가지고 꺼내서 읽어준 거예요. 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격려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고 현대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양보할 줄도 모르고 수용할 줄도 모르고 너그러움도 없고 조그만 불편함은 이상 빡빡 쓰고 앉아가지고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모처럼의 연휴다고 지금 다 놀러 갔어요. 그런 인간들은 여기 온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저 기분 나빠도 참고 기분 좋아도 참고 그저 그냥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좋은 사람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유머인데요, 어떤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남편은 도무지 교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고 아들놈 역시 애비 닮아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런 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들이 꼭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진짜 남편과 아들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더니 옆에 앉았던 남편이 장인어른 이러쿵 저러쿵 이러고 있어요. 아 그러다가 그걸 봤던 아들이 얼른 따라서 외할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인어른입니까 외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이 돼야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대부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1,000명 정도가 고등부까지 1,000명 정도가 모인다면 이건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더 큰 학교예요. 지금 중학교도 팍팍 줄어가고 초등학교도 팍팍 숫자가 줄어가는데 여러분 1,000명의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모인다면 이건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지. 이게 우리 교회 미래예요. 미래.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자고로 옛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가정의 행복은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글 읽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 두 번째는 절구에 방아 찧는 소리, 먹을 거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 울음소리가 나야 행복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보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이자 자녀 교육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쇠마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우려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대로 10절 이에 쭉 내려가 보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채우지 아니한 살림살이를 채우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씨뿌리고 농사하지 않았는데 소출이 있고 이 말은 경제적 부흥과 주거문화의 안정과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할 때 그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낮을 때 밑바닥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진실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안정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니까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지경에 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쇠막교요 너희 자녀, 너희 손자들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 믿음을 내 자식뿐 아니라 손자까지 계속해서 전수하도록 하여라는 것이 오늘 본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10계명 중에 글을 보니까 케네디가는 식사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했고 발렌베리가는 존경받는 부자로 키우려면 애국심부터 가르쳐라. 게이츠가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로스차일드가는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라. 공자가는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퀴리가는 어머니가 나서서 품앗이 교실을 운영하라. 다윗가는 대대로 헌신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라. 타고르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험여행을 떠나라. 톨스토이가는 평생 일기 쓰는 아이로 키워라. 로셀가는 자신을 사로잡는 목표를 찾아 열정을 다 바쳐라. 이게 세계 명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겼던 교훈을 열 가정을 모델로 그리고 그 내용을 샘플로 해서 지금 뽑아놓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같이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출세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요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정신을, 성품은 생명과 영혼과 인격을, 힘은 인간을 떠받치고 있는 육체와 정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3자는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의 활동을 통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하고 다하여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00%의 정신적 육체적 헌신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육체와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영적 에너지와 육적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때움의 예배, 흘려가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100%의 사랑과
100%의 헌신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단어는 자신의 전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 이걸 말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고집이나 욕망 혹은 세상의 헛된 사상으로 가득 찬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내도록 독려해야 돼요. 부모된 자들이요, 자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착념하라고 독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 공부하라는 얘기보다는 성경 먼저 읽어라, 아침에 눈 뜨고 학교 가면 성경 먼저 읽어라, 성경 읽으면 성경의 답이 있고 성경의 길이 있고 성경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끔 우리 아들과 통화할 때, 얘야 너 성경 큐티 하니? 아 아빠 매일 하고 있어요. 아빠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노빠짐에서 또 얘기한다. 너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창념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도 주시고 네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빠 하고 있다고요. 하는 길에 더 열심히 하거라. 지금도 계속 책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아들 자랑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자랑 좀 합시다. 우리 아들 IQ가 그렇게 높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하기도 하고 또 책임의식도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더니, 여러분 대학 다닐 때도 거의 만점 받았어요. 4.0 만점에 3.9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만점 아닙니까? 올해 받고 하면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서 자꾸 그의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33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지위를 높여줘요. 그래서 그 회사가 쬐끄만 회사도 아닌데 회사원이 적어도 4만 6천 명이면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거기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부사장하고 상무하고 셋이 항상 우리 아들하고 미팅을 해요. 얘는 그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보세요. 우리 아들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세워주어요. 성경대로 쇠마 교육을 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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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라, 시험 공부해라, 시험 공부 가서 예배하고 와서 공부해라, 이게 순서지. 야야 예배는 뭐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건데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해, 너 시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죠. 전배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옵니까? 지금 장로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권사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안수지사 집사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따위 자녀를 키웠으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내가 바로 키우지 못하고 바로 양육하지 못하다 지금 불신앙 속에 떨어졌다면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부모 책임.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왜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시켰으면 절대 삐뚤어 가는 일이 없어요. 뻗나가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인격을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을 가는데 등불이고 빛이래요.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가는데 주의 말씀에 착념하게 하면 그 말씀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나 이웃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육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형식적으로 던져요. 야, 너 교회 다녀야지, 너 하나님 믿어야지, 너 성경은 형식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피교육자, 그러니까 자녀나 이웃에게 그 심령이 찔림을 받고 그 인격이 충격을 받아 삶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원어는 그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생각이 바꿔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동적인 신앙 교육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4장 9절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려라. 아들은 믿는데 손자는 안 믿는 가정도 많지요. 오늘 성경은 내 아들들과 손자, 자자 손손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으라는 게 오늘 쇠마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보이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각인시켜주라는 말씀이에요. 각인시켜.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보이게 하고 생각해서 각인시켜주는데, 이러면서 우리 딸은요 자녀 교육하는데 탁월함이 있어요. 우리 손주가 손녀 둘에다가 손자 하나예요. 손자는 그것도 걱정 많이 했는데 그 모유 수유하다 뛰는데 많이 땡깡 놀 줄 알았더니 참 은혜 받은 애들은 그것도 달라요. 뛸 때 뛸 줄 알아.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 아 이제는 내가 끊을 때가 됐구나 싶은지 밤에 별로 젖을 안 잡고 그냥 뭐 떼쓰는 척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아주 수월하게 뗐어요. 두 번째 손녀 가운데 하나 있는데 얘는 아주 개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의 사이드 딱 포위당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겠죠. 그런데 내가 지 동생이 1년 차이니까 엄마의 애정을 동생한테 뺏겼고 얼마나 욕구가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쪽쪽이를 빨고 다니는데 쪽쪽이 하나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하나 쪽쪽 빨고 양쪽 손에 또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빨이 오구덜을 들 정도로 계속 그래요. 밤에도 잠잘 때 그거 안 빨아주면 잠을 안 잘 정도로. 야, 이거 힘들겠다. 이거 어떻게 쪽쪽이를 끝나? 그런데 지 엄마가 기발해요. 어느 날 이렇게 달력을 딱 갖고 오더니 네모칸이 큼직큼직한 게 있어요. 내 겨울은 7일 동안인 것 같은데 10일인지 7일인지 화요일이 와봐. 자, 여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여기는 짹짹이 짹짹이를 그려서 새를 여기다 그려놓고 요 날이 되면 하유야 네 쪽쪽이를 짹짹이한테 주는 날이야. 알았지? 뭐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응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리 와 하유야. 자 여기 하루 지났지? 엄마하고 같이 X표 지난 거야. 하루 이제 이렇게 여기 가면 쪽쪽이는 짹짹이 주는 거야. 이틀 3일 그래서 D-Day가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아침에 아이한테 그랬대요. 하유야 오늘은 쪽쪽이 짹짹이한테 주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자기 엄마가 따라가면 또 그게 잘 안 꾸밀까 봐 아빠하고 언니하고 그쪽저기 세계를 들려서 저 바깥에 정원 있는 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위에다 세계를 나란히 놓고 자 이제 짹짹이가 몰아가도록 여기다 놓자. 이제 더 이상 축축이는 없는 거야. 짹짹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도 다 놓고 자 빠이빠이 이제 쭉쭉이 짹짹이가 가져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확인시켜줬죠. 없지? 가져갔지? 더 이상 없는 거다. 그 뒤로 얘는 끊었어요. 나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이 성격상 절대 땡깡 놓고 뭐 달래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그렇게 해서 계속 각인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더니 아이가 포기할 줄 알아요. 단념할 줄 알더라고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이틀 지났는데 애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항상 자기가 하던식 쪽쪽이 찾아가서 물고 다녔는데 이게 그리우니까 끼우끼우 다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하유야 쪽쪽이 없어. 어저께 짹짹이한테 보냈잖아. 짹짹이가 물어갔어. 그랬더니 미련을 가지고 그냥 돌아서요. 더 이상 달라고 떼쓰는 법이 없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D-Day 딱 됐네. 자 이제 안 돼. 이거 그만. 이거 이빨 나빠지고 그만. 애는 땡깡 놓고 뒹굴고 뭐 발악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시기의 교육이었다면 현대인들의 지혜로운 엄마들은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건 끊을 때가 됐다는 걸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린 것이 세 살밖에 안 먹은 것이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을 단념하고 제 언니 떼쓰고 그러면 절대 여럿이니 내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요. 막 울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5분 후에는 빙긋이 웃고 나와요. 아이한테 타이르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가 잘못인지 이러면 안 되는 걸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그걸 데리고 나와요. 제 아빠도 이제 자기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먹히더라고. 이게 교육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나 봐. 제 아빠도 막 방으로 들어가자 막 그러면서 거기서 큰 소리 치는 게 나고 그러는데 이 엄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쇠마 교육 여기 10절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내게 주려 맹세하신 땅으로 넌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지금 부자 됐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걱정거리가 없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이제 모든 게 풍족해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7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자라. 각인시켜서 보이는 것마다 만져지는 것마다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심어주라는 거예요. 심어주라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스마트폰의 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큰 해를 주는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더니요 나 지난번에 전광훈 집사님 두 번째 아이 딸 돌 때 보니까 애들은 꼭 집집마다 식당이나 어디 대중 있는 데 가서 애들이 떼쓰면 켜놓는 게 스마트폰이야. 거기다가 이거 그 만화 뭐 붕붕인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해놓고 하여튼 다 그거 보여주고 해. 그러면 애들이 그게 습관이 돼서 그거 보느라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우선 입막 말라고 다 틀어줘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준호가 뭐 좀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사촌네는 벌써 그거 틀어주고 있어. 거기도 야 준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찌감치 훔쳐보더라고요. 지금 그때 교육받은 젊은 엄마 젊은 아빠들은 애들 스마트폰 다 끊었어요. 놀라운 일은 빌 게이츠도 자기 아이들 어릴 때 스마트폰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애들 입막음 무슨 그게 유행병처럼 그거 주고 난리치는데 이 애들은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걸 보는 순간 이 뇌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교육받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요 애들을 그시로 딱 끊었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엔 TV도 안 틀고 그전에는 그거 틀어가지고 뭐 이거 만화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거 싹 끊었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주지시키면 돼요. 젊은 엄마들 지금 저 태영아부에 있는 엄마들 이 설교 듣겠지만 여러분들 아이도 된다고요. 된다고 애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는 씽씽 타는 데다 뭐 이러고 하니까 애 새끼들이 그냥 개판 5분 전이지 와가지고 이거 놀이터로 와라 예배당을 이거 부모들이 모자라서 그래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성전은 소중한 곳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주지시키면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우리 속담에 자식은 속으로 기여하고 겉으로 기여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선조들의 속담 가르침이에요. 애들 어릴 때부터 잘 설득하고 주지시키고 이해시키면 교회에서 개판치지 않고 교회가 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키니까 교회 와서 난장판이 되고 여기에 막 자전거 타고 기어들어오고 그냥 아니, 타고 기어들어오잖아 타고 들어오지 마. 그러고 그냥 싱싱 갖고 와가지고 막 그다음에 뭐 그 놀라 브레이든가 뭔가 그 바퀴 달린 거 스케이트처럼 생긴 거 이거 놀라 스케이트인지 이거 막 타고 다니고 앞으로 그런 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니네 부모가 누구냐 이거 그냥 아주. 그러면 그래. 얘야 교회에서는 그런 거 타는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저 돌 붙여놓은 저런 데나 아니면 저 길가에 자전거 돌 이런 데 타는 거란다. 이렇게 교육하면 애들이 알아먹는다니까요. 이 정도 이제 교육을 했으면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지 너무 애들이 난장판 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지 엄마가 막 그냥 눈꼬리가 돌아가지고 막 불을 켜고 왜 우리 애한테 기죽이냐고 또 아이고 잘났다 정말. 자녀 교육 잘 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가르치세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우리 세대는 그냥 우격다짐이야. 지금도 막 우리 손주들 어떤 데 뗐을 때 지 엄마가 하는 거 막 열받아 야이 이러고 싶어요. 막 그냥 아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애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돼요. 잘 아이를 충고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듣는데 아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야 성질 급해서 그냥 화딱 지난다 그냥 그래. 우리하고 달라 옛날식이 아니다 이 말. 요즘에 청소년들도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교육해야 청소년들이 따라오지 옛날식으로는 얀식이야 뭐 얀식이야 뭐 얀식이야 뭐 속으로는 니식이야 뭐 이식이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왜 새끼야 영왕 이러고 됩니다고. 손목에 기호한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계획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위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부유와 높임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니까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면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의 방법 빨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7절에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라. 우리 딸은 아기 태어나는 생일날부터 거기를 향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출생하면서부터.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남과 비교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5절 야단칠 때는 타인 앞에서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라. 시편 10편 24, 25절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라. 애들 째놓고 오지 말고 애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안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은혜로 그보다 크시도다. 말씀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 앞길을 결정할 수 없사온즉 하나님께서 등불과 길이 되어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아니라 상달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